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들,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입니다. 자, 제가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브리핑 해드려 볼 텐데요. 브리핑 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해주실 게 뭐가 있으시죠? 자, 저희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더 많은 정보와 이슈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저 박 기자 목청 높여 브리핑해드리고 있는 이 박 기자 힘내라고 화이팅의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2만원 아래로 좀 떨어져 줬죠. 근데 여기서 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차트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가가 눌림이 있다가 여기까지 또 다시 또 올라가는 게 정상이고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에 띄어져 있는 갭자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만원대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해서 손절, 무서워서 손절 또는 익절을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익절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다만 걱정하실 게 또 하나가 있기는 한데, 걱정하실 게 뭐냐, 자,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늘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닥에서 사서 머리끝에서 파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사서 우리 어깨에서 팔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번에 하락 구간이 이쯤, 여기서부터요, 여기 찍고 상승을 해서 사실상 저는 한 대략 한 이전에 최고점이었던 3만원대, 3만원대까지도 그냥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말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3만원까지 못 가고 이쯤에서부터 빠질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이 위로, 제가 말씀드린 3만원 구간 여기 이 위로 상승을 해서 저와 소통하는 우리 주주분들은 머리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깨까지 수익 보고 매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됐든 정보만 있다면 주가가 확 올라가서 수익 마무리만 되면 그만이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시간 없으신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 제가 개인 연락처 먼저 노출시키고 브리핑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몇 번이에요? 010-9169 8706번. 자, 여기다가 뭐라고 보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박두산, 박 기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가보자, 같이 끝까지 가보자 라는 느낌으로 박두산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난 욕심이 많고 수익 100만원 볼거 150만원 200만원 더 보고 싶어. 박 기자, 너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너가 매도 타점 공유해봐. 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주님들 모든 종목 제 입으로 브리핑해드린 이 종목들은 박 기자, 저 박 기자지 않습니까? 그쵸? 기자답게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을 합니다. 이 포트폴리오도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텔레그램, 저희가 텔레그램에서 무료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고 문자로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수익 매도까지 나는 좀 기다리기 지루하다, 약수익 좀 보고 있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저한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무료 종목 또는 텔레그램 초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000원 찍었을 때 거래량이 어땠어요? 급증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이후로도 거래량이 잠잠한 편은 좀 아닙니다. 바닥 구간은 좀 아니에요. 그쵸? 제가 이렇게까지 거래량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런 호재, 악재,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주가라는 게 호재가 있어야지만 주가가 오르고 악재가 있어야지만 내려가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호재, 악재 없이 주가가 오르고 내림에 있어서 이 음봉 또는 양봉,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가격만 보시고 두려워서 던지고 나가실까봐 음봉 양봉 나올 때 거래량 함께 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거래량은 잠잠한데 주가가 하락이네? 그러면 이 여기 이때 들어간 세력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 뭐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주님들? 개미털기를 진행하고 있다. 개미털기를 진행하는구나. 눈속임 당하지 말라고 이렇게 거래량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는 거고, 지금 2만원대 아래로 좀 빠졌다라고 해서 원정 관련주인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재료가 소진이다?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소형 원전 SMR 관련주고, 제가 원전주는 언제까지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원전주는요, 제가 저번 달부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전주는 다음 달까지도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주주님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에너지 산업인 건 아시죠? 뭐 석유나 천연가스. 근데 바이든은 어때요? 재생에너지 산업, 풍력,
태양열, 터빈 등이잖아요. 제가 이것 또한 연관되어 있으면 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공시 하나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세요? 트럼프, 입막음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모두 유죄. 자, 이거 보세요. 주주님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 재판에 배심원단은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했다고 뉴욕 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했다.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을 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뭘까요, 주주님들?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인데 이 이슈로 인해서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하락 중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이요, 주주님들.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뭐예요? 재생에너지 산업. 자, 여기에는 뭐가 있죠? 풍력, 태양열, 터빈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일 때 누가 당선돼야지 저희한테도 이득일까요? 당연히 바이든이죠. 바이든 대통령이죠. 그렇죠?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은요. 원전.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라서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당선될 경우보다 수혜 가능성 더 있습니다. 자, 우리 주식할 때 수혜주인지 아닌지도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 그거에 대한 주가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바이든은 우세함으로 두산에너빌리티에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7월까지도 원전 관련주가 갈 거라 본다 계속 어필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이게 뭐랑 엮였냐면 요즘에 또 이슈 중에 이슈가 뭐예요? 주주님들, AI. 이 AI 전력을 잘 공급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원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에너지 설비의 모든 영역에 거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전력 설비나 원자력 발전이든 신재생이든 모든 방면으로 수혜를 볼 수 있기까지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재료 하나가 정말 만에 하나, 뭐 대한전선처럼 주주님들 지금 구리값이 조금 떨어짐으로써 대한전선이 좀 하락세잖아요. 아무런 악재 없이 그런 것처럼 구리 가격은 결국 오르는 것과 같이 이 두산에너빌리티도 어떠한 재료 하나가 살짝 뒤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살아있는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 주가에 결과론적으로는 영향을 미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2만원대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자, 주주님들, 저는 항상 연락을 주실 때 시간 없으신 주주분들이 너무 많아서 브리핑을 좀 짧게 드리고 개인적으로 소통할 때 궁금증 해소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뭐 매도 타점, 나는 이때 매도를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 기자님? 또 있고요. 나는 솔직히 이 두산에너빌리티, 뭐 예를 들자면 두산에너빌리티 솔직히 들고 가고는 싶은데 나는 원래 단기적인 종목을 선호했던 사람이라서 더 들고 가는 것보다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고 싶어. 그게 맞는 선택일까? 그냥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 이런 질문들도 제가 다 대응을 해드리고 그거에 맞는 대응책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또한 지금 이 영상을 확인하신다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궁금하셨던 거 제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들. 제가 010-9169-8706번이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종목이든 드릴 수 있는 정보란 정보, 그리고 제가 직접 짜놓은 포트폴리오까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주님들 여기 창 보이시죠? 박 기자와 함께 주식 다시 배우기 문자 남겨주시면 이번 한 달간, 6월달 한 달간 추첨을 통해서 무료로 제가 직접 읽어보고 진짜 저한테 도움이 되었었던 주식 관련 책 총 3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브리핑을 들어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초기적인 투자가 아님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된 투자 성투하시길 바라며 적어도 저랑 소통하시는 우리 주주님들은 그럴 수밖에 없도록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만큼 도움, 정보, 포트폴리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 보다 나은 정보를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